맞습니다. 또 7강이 됐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글씨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감성 글씨를 써야 됩니다. 이 감성 글씨라는 거는 우리가 글씨 안에 감성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우면 춥게 느껴져야 되고, 또 더우면 덥게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꽃은 꽃처럼 느껴져야 되고, 바위는 또 바위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걸 글씨에 담아내는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감성 글씨의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이 붓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붓의 속도, 크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먹물이 얼마큼 묻어있느냐에 따라서 감성이 완전히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활자가 표현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활자 되게 많잖아요. 예쁜 글씨도 많고, 바로 치면 바로 나오죠. 그렇지만 이 붓이 가지고 있는 이 붓터치, 붓의 어떤 이 앞,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면은 많은 감성 글씨들이 간판에 쓰이기도 하고 영화 제목에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 글씨 오늘은 계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봄은 어떤 느낌일까? 자, 봄을 제가 한번 써보는데 여러분이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냐면 이 느낌이 틀려요. 자, 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봄을 쓰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글씨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죠. 여러분이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봄. 근데 봄을 제가 한번 봄답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감성 글씨예요. 자, 봄을. 자, 이 봄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 봄은. 자, 이렇게 봄을 썼습니다. 이 봄을 썼는데, 봄이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이게 왜 봄이냐 하시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화분에 담아져 있는 튤립이에요. 이제 봄은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글씨로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성 글씨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봄은 봄답게 왜 봄일까? 바로 꽃 피는 봄이라는 이미지를 글씨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봄 같습니까? 이 봄의 느낌은 전혀 안 나죠. 하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감성 글씨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봄은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형상화해가지고 봄의 느낌을 표현하는, 이게 이제 감정 글씨에 대한 부분들이고, 여름은 어떻게 될까요? 여름은 사실 여름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여름이라는 거, 우리 여름은 뜨거운 그 태양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태양의 부분들을 좀 형상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름 사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름 사냥. 자, 여름 사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서 이렇게 쓴 거는요, 이게 태양의 이미지를 좀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뜨거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감성 글씨 어떤 표현의 또 하나 있죠. 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가을은 낙엽이 지고요, 바람이 불면서 좀 쓸쓸하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쓴 겁니다. 가을은 바람에 날리듯이 지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을 나그네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가을 나그네. 가을 나그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바람이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어떻게 나냐,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느낌 오나요? 한번 이게 낙엽도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가을 나그네 같습니까? 가을이 주는 느낌을 한번 표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이제 감성 글씨예요. 여러분이 잘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을 썼으니까 이번에 이제 겨울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겨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 보면은 눈이 오기도 하고, 또 전부 다 모든 산천 초목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거칠게 돼 있어요. 거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붓에 먹물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넓적한 붓에서 먹물을 계속 빼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한번 쭉 빼주는 게 보이나요? 예, 예. 먹물을 많이 빼줘야 돼요. 그래서 겨울을 표현할 때는 뭔가 황량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가져요. 그래서 겨울 남자. 이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겨울 남자. 예, 여친이 없으면 겨울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 겨울 남자를 한번 제가 한번 거칠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겨울 남자, 거칠게 쓸 때는요. 이렇게 쓰게 되면 거칠게 안 나와요. 세로로 쓴 게 좋아요. 자, 보세요. 겨울,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자, 이 보세요. 이게 뭐, 느낌 나요? 이런 느낌들, 거친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런 느낌들. 예? 좀 황량한 느낌들이죠? 겨울. 자, 남자 한번. 먹물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붓의 느낌들, 이런 어떤 거친 느낌들이 나서 겨울의 어떤 황량한 부분들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남. 자, 겨울 남자 이렇게 썼습니다. 뭔가 좀 뭔가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포인트가 이런 거친 느낌이에요. 거친 느낌들. 이런 거친 느낌들. 이게 이제 겨울이 나타나는 어떤 황량함. 예? 예. 황량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부러 먹물을 조절을 해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속도를 빨리 하지 말고 속도 줄여가지고 떨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 남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계절을 한번 좀 써봤습니다. 이 사계절의 느낌을 우리가 지금 1편에 지금 감성글씨를 쓰는데 1편에 이렇게 좀 담아냈는데 여러분이 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아, 결국은 감성글씨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거나 아니면 그 계절이 갖고 있는 느낌들을 붓의 질감을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속도화 그 다음에 먹물의 양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아,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감성글씨 1강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2강 때 다시 우리가 감성글씨 좀 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